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목요일의 남자 이강무 멘토입니다. 자, 이 시간을 만나기 전까지 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주와 이번주 사뭇 다른 날씨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 새벽 동안에 그리고 또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첫눈이 내렸는데요. 사실 낭만을 생각한다라면은 이 첫눈을 맞아서 이 들판이나 혹은 또 거리를 나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날씨 추운 날씨에 첫눈을 맞기보다는 또 다음에 또 따뜻한 날씨를 좀 기다리면서 이 하루를 또 기다릴 것 같은데요.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오르는 증시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놓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용적인 또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내면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장에 또 실속 있는 또 내면 있는 모습들을 또 저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모습들도 좀 훈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보다 더 실속 있는 내용들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더 좀 원활하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 2030포인트대를 훌쩍 넘어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675선의 이 심리적인 저항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정적으로 700선을 가까이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다 더 자세하게 주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월 초반 때만 해도 시장에 대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급락이도 나타났지만 이제는 곧잘 열흘 동안에 꾸준하게 시장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에 이 견인을 했다라면은 시가총액 대장주 시가총액 깡패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 이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골머리를 좀 썩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올라오는 그 안에서도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했는데 오늘은 그 매도세를 좀 멈췄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도에서 매수를 전환하게 된 종목을 보신다면요.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큰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와 오늘 동안에 외국인의 가장 큰 거래량이 나타내고 있었죠. 자, 이 때문에 시가총액 큰 이 SK하이닉스 안에도 외국인 수급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삼성전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 128기가 서버램 DM 모듈을 생산한다는 소식에 오늘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3% 이상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에 다시 한번 주력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지수와 좀 밀접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와 연동해서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주가 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주가의 방향성과 그리고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이 삼성전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이 오늘 지수 상승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도 이제 오를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사실 내면을 좀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어느 한 종목에 일단 시가총이 컸던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멈춰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모습들도 이와 같이 삼성전자 주축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지켜봤던 종목들이 소외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낭만적인 모습을 본다라면은 첫눈 바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바로
바로 발맞춰가기는 아직까지는 실속이 비치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장 안에서 실속 있는 부분들을 챙겨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보았고요. 네, 간단하게 읽어드린 부분 안에서 내용적인 모습들 또 제가 바로 채워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일단 이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시간인데요. 사실 다른 시간대에도 이 많은 양질의 이 내용들 전달하겠지만은 보다 더 이 목요일날 제가 이강우 멘토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이론보다는요. 지금 시장에 맞는 이야기들을 건네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풀어가야 될 실타래들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매주 목요일날 꼭 찾아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또 제가 이야기를 건네드린 것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도 주도주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주도주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주도주를 찾기 위한 매매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시장을 먼저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장과 혹은 최근과 같이 급락할 수 있는 장이 존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마디와 마디를 만드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해 동안에 진행되는 시장이 또 똑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단 이와 같은 다양한 사이클 마디를 통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준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제 이론에 제가 강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밀접한 대응이 주도주, 시장에 대한 유행 종목 혹은 시장에서 유행되고 있는 트렌드, 성장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사이클을 저와 같이 매주 읽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자, 이 화면은요, 항상 제가 목요일날 보여드리는 화면들인데, 자, 이 부분들 안에서 이 오랜, 많은 시간 동안에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세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11월 4주차 때는 어떤 시장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건네드릴 텐데요. 자, 최근에 와서는 대형주, 특히나 오늘과 같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가는 그림들, 사실은 지수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사실 이 시장에 대한 실속적인 모습을 본다라면은 시가총액이 정말 컸던 삼성전자 주축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로 간다라면은 시장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 다 올라도 삼성전자 빠지면은 지수가 빠지는, 혹은 다른 종목 다 빠져도 삼성전자 오르면 지수가 오히려 버텨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주인은 삼성전자가 이끌어갔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다른 여타 업종 대표주들이 그냥 쉬었을까요? 아니죠. 삼성전자로 하여금 대형주들이 움직였던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은 대형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자, 그러나 11월 4주차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가 오랜 기간 동안에 쉬어갔습니다.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찾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 대형주들이 사실 부진했었죠. 자, 그래서 중소형주를 많이 바라보았던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 중에서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을 좀 견줘본다면 코스피는 연일 2000포인트를 두고 심리적인 줄다리기가 있었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얼마만큼 수급에 대한 줄다리기를 해왔는지, 혹은
2000포인트를 두고 심리적인 저항대 혹은 지지선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했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기록을 본다라면 오늘 하루는 대형주의 시선이 맞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코스닥의 시장이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675포인트대를 이미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줄곧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장 관점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보신다라면은 코스닥이 주목을 받았던 때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줄곧 코스닥의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코스닥의 매수세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반된 차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그 구분을 짓는다면요. 일단 대형주와 코스피 이런 시장 관점을 봤다라면은 자, 이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따라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치게 되면 우리나라 신흥국과 선진국의 디커플리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가로 무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로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때문에 내수주를 바라보는 시장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환율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수출주를 보는 관점이 또 나타나게 됐었죠. 자,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환율적인 변화를 본다라면은 달러화가 강세 흐름 나타내주면서 내수주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재로 해서 내수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활발한 그런 시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요. 경기 민감주와 테마주 이렇게 시장을 나뉘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급등장과 급락장이 연출됐을 때 이 안에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자,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를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업종 순환매가 아닌 종목 장세, 종목 순환매 테마장의 장세인지로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본다면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관련된 혹은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 밖에 테마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테마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일주일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주와 패턴주도 우리 시장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시장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 주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군들, 상승장에서 보다 더 탄력적인 종목을 잡고 또 하락장에서도 하락을 브레이크를 잡고 혹은 하락장에서도 수익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하락장에서도 유행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주도주를 찾기 위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이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표를 그리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슈가 이번 주 4주차를 만들어냈는지 자, 이슈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북한 관에 관련해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북 가스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송정 관련된 종목, 그리고 경협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기문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번 주도 역시나 이와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이었나요? 자 남북 실무 접촉이 오전 중에 있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차후에 고위급 당국에 대한 회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월화수 동안에 이 북한 관련된 이야기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 자, 이번 주 테마는 북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담당을 했다. 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최근에 바로 그저께와 어제를 통해서 유엔 이 사무처에서 반기문 총장이 방북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적인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관점은 지금 이슈가 소멸됐다고 보기보다는요. 앞으로도 고위급 관객 그 담당자가 만나는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2월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반기문 총장이 방북에 대한 이슈를 또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정리됐던 부분들 꼭 기억해 두고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회자될 수 있는 내용들로 꼭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미국의 주요 명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내일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중 가장 소비가 많은 날입니다.
자, 이로 하여금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에 적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으로 해서 소비 시즌으로 해서 가장 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흑자도 전환되고 또 이 서민적인 이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에 아주 밀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그 전으로 해서 일단 이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 것도 이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산타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지 이 시장을 읽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두에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전해드리면서 이 삼성전자 주도의 하루였다. 자, 그리고 SK 하나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이 수급이 시선이 빼앗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는 올랐지만은 조금은 투자자가 많이 보았던 종목들이 소외될 수 있는 지수만큼 오르지 못한 이런 만족을 못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수급과 이 방향성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11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매도세를 멈추면서 플러스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확인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수급에 대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곡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을 투자자로 본다라면은 이 시기를 가장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증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릴 때만 해도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 자 이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었죠. 오히려 이와 같은 급락이 나온 시장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곧잘 반등이 나왔는데 자, 내 옆 사람에 대한 물량을 받아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려울 때였는데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9월달 하락 추세에서 메르스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자, 이후부터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수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올라와 보이지만 제가 박스권을 치워드린 이 구간 사실은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지수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어려워하고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난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해왔느냐? 역시나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2000포인트를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리적인 저항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음봉으로 올라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그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장입니다. 자, 마디만 봐도 지난 올라왔던 마디와 비슷한 마디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디를 가장 어려워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 이 시장을 빨리 이해하고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2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을 준비하게 되는데 12월에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되는 12월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디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12월 달에 우리가 이 마디를 경험하게 했던 원초적인 이유의 부분들에서 해소가 되죠. 자, 사실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에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자,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자, 금리 인상 사실 지난해 말부터 해서 무려 1년 동안에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때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돌아올까? 자, 이 금리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혹은 외국인들이 좀 더 빠져나가는지 그 기준선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거나 혹은 빠져나가는 데 의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조금 더 방어해줄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유럽,
ECB 그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2월 3일 자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이 유럽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기를 통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어떤 유동성을 갖는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한 개선점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 다음 대응책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시기를 본다면 12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이전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하단에 있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죠. 최근에 11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무려 1조 원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자 오늘 드디어 브레이크는 잡았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혹은 이 매도세를 멈출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내심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 관련 이벤트인데 내일부터 시작되죠. 블랙 프라이데이. 자 이 두 가지의 우려점을 이 소비에 대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해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 또 복싱데이, 또 그리고 그린데이 다양한 이벤트 기간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매매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음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시장에 대한 주인 바로 외국인들이 키를 많이 쥐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야기 앞서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방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과거 2014년도에 비교하면은 2015년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말일 나와서 올랐다가 하반기에 올랐다가 다시 주춤됐다가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건 자체는 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이 달러화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바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느냐? 자, 똑같습니다. 자, 유럽이 추가 양적 완화를 진행하기 이전까지는 이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앞서서 금리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멈췄지만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아직까지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달러 인덱스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지수의 과거 10월 달에 올라왔던 마디와 지금 마디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형주 중심으로 풀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는 말도 안 되는 소비가 늘어나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중국이 힘을 써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12월 초반 때 산탈레리의 시장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제한적인 상승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금은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금리 인상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 자, 우리가 미리 다음 달을 예측해보고 또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차후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뉴스가 확실화되고 그 부분을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강달러 현상 때문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난다면은 차후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해서 크게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이 구간만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밑돌지만 않는다면 지수는 참 건강하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외국인의 기대기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민감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동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 자, 코스피에서는 1조 이상의 매도세를 꾸준하게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쪽에 그리고 또 코스피의 일부에서 어떤 종목군들로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진행되느냐? 자,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혹은 11월 내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습니다. 가장 주력이 됐던 것이 바로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죠. 사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보면은 제약주도 섞여 있지만은 대체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랑스나 혹은 유럽 쪽에 있는 일부 국가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술 수출을 따내면서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있죠. 자, 7조 이상의 수주를 따내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전반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유난히도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를 해서 시장보다 강하게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한미약품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11월 한 달 동안에 70% 이상의 상승을 나왔는데요. 자, 이 역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개별적인 호재였죠. 자, 코미팜, 코오롱 생명과학 모두 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항의약품 혹은 관련된 신약을 통해서 상승세가 나왔고요. 자, 셀트리온은 램시마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절염 치료제로 해서 유럽에 대한 혹은 미국에 대한 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신풍제약도 임상에 대한 부분들, 대화제약도 임상에 대한 부분들. 자, 보신다면요. 개별적인 이슈에서 제약바이오세타가 강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태까지의 이 시장이 또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라면요. 제가 큰 시장에 대한 큰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자, 뒤편에 보인 것처럼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릴 겁니다. 자, 사실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종목, 건강한 나무는 어떤 종목일까라고 나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나무를 찾기보다는 큰 숲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지만 나무를 찾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일단 이 삼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큰 시장의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종목을 찾기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자, 그럼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왜 해야 되는가?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앞서 봤지만은 삼성 주도하에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때문에 삼성의 힘이 크다라는 걸 아실 텐데, 자, 대한민국 경제의 바로미터, 삼성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고 삼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자, 이를 통해서 삼성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연말 때 그리고 연초 때에 삼성이 이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자, 인적인 분할과 조직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삼성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마다 진행되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삼성에 대한 어떤 사업부가 주목이 되는지 그리고 삼성에 대한 어떤 사업부가 더 키울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바로미터고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청사진이다. 혹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미래 삼성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도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수를 책임졌던 삼성에 대한 힘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12월달 연말이기 때문에요. 삼성의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이야기들을 준비했고요. 다음 이 삼성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2015년도 이 삼성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 뉴스화 되었던 것들인데요. 자, 보시면 삼성은 매년 이 계열사 그리고 전체적인 삼성 그룹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CE, IM, DS 세 개 부분에 대한 사업체를 유지를 한다라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왔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와 같은 각 주요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공시를 합니다. 자, 12월
한 달 12월 중순쯤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시화하고 또 내년 1월 달에 이 부분들을 가시화하는데 자 이것들이 한 해 동안에 삼성그룹이 전개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이 부분들이 시장의 뉴스화 될 것인데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삼성을 따라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가야 된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인이 삼성전자 역할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삼성이 어떤 조직 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또 조명할 수 있는지 자 예시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삼성 조직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지는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 삼성그룹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른 그룹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조직도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조직도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런 경영권에 대한 대물림, 이재용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조직도는요. 이 CE 부분과 그리고 IM 부분 그리고 DS 부문 이 세 가지 사업 부문을 통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CE 부분은요.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소비자 가전 그러니까 완성된 가전제품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소속되는 거는 역시 TV나 세탁기 냉장고 그 밖에 주변 기기 장치 이와 같은 완성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자 그리고 IM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은 IM 부분 이제 부문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스마트폰에 대한 주력 사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S 부분 이 가전 제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체로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4년도에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연정으로 조직 개편안을 특별하게 바꾸지 않고 이대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자, DS 부분과 IM 부분, CE 부분 세 곳으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20년 동안에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보면요. 자, IM 부분이 과거에는요. DS 부분과 그리고 CE 부분에 포함되었던 사업부였습니다. 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IM 사업부가 사업팀에서, 사업부에서 사업부문으로 격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대를 주력으로 좀 더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의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업부의 조직도가 바뀌는 걸 통해서 다음 해 삼성전자가 혹은 삼성그룹이 어떤 사업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세 가지 부분 파트가 13년도와 14년도에 유지가 되었지만은 이미 13년도에 IM 부분이 새롭게 태어난 사업부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있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직도에 대한 개편이 통해서 획기적인 그리고 이 확 바뀌는 조직도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거의 오래전 기억들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부분에서 IM 사업부, 그러니까 무선통신 스마트폰 사업들을 좀 더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애플에 빼앗겼던 애플 주도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다시금 세계 1위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7년도에 과거를 좀 보면서 삼성에 대한 조직 개편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기사글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007년도에 자, 조직 개편 단행. 자, 그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사글입니다. 자, 2007년도에도 이 사업부를 조직 개편화를 단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 DM 부분, IM 부분,
자, 그리고 스마트 가전 이 부분들까지 C 이 부분까지 똑같이 연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C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 자체가요. 2007년도에 단행했던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TV 산업에 대한 시장을 주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전 제품의 사업부 안에서 자,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TV 산업 쪽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사업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삼성 스마트 TV가 세계 전 세계에서 판매 부분 1위를 1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업부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 TV 부분을 키우면서 이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만큼 이 조직 개편화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의 삼성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2007년도의 일이 다시금 지금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사업이 자, 과거에 지금 스마트 TV 스마트 TV 다음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상당히 강했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전에 스마트 TV 그 이전의 사업을 생각해 본다면은 반도체 시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을 키우면서 삼성전자가 국가적인 기업이 되었었죠. 자, 과거의 조직도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삼성전자가 커 갈 수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80년도에 과거에 50년대, 60년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또 현대의 중공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큼 삼성의 반도체 투자가 혁신적이었던 신의 한 수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건희의 반도체 개혁이었죠. 그렇죠? 이건희의 기적이었고 자, 과거에 74년도에 반도체 불모지였던 부분들을 사업화시키면서 그리고 80년대 본격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승격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 지금까지도 이 사업부가 이 반도체 시장이 줄곧 세계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디램에 대한 판매량과 디램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밀접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놓을 만큼 자, 지금 효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조직화하면서 이 조직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 조직화 개편을 통해서 세계 1위를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반도체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쯤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스마트 TV에 대한 부분들을 세계 1위를 찍었고 그 다음 2012년, 13년도 변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도 세계 1위를 또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미래 예측을 지금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삼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과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제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자, 과연 삼성이 2016년에는 어떤 발걸음을 할 것이냐? 자, 이미 조직 개편을 발표하기 이전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바로미터 삼성전자가 2016년을 준비해서 벌써부터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건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자, 이 안에서 보면요. 자, 올해 삼성그룹의 인적인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글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안에서 구조조정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글뿐만 아니라 삼성의 조직 개편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와 같은 뉴스, 비슷한 뉴스가 지금 시장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와 같은 뉴스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조직 개편안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글귀입니다. 자, 2016년 삼성전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자, 가장 큰 제목을 본다라면요. 자, 삼성 바이오 계열사로 인력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계열사의
중책에 있는 직원들이 삼성 바이오 계열사로 소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과연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도 경험을 했고 TV 시장도 석권했고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애플을 역전을 했는데 자, 바이오 쪽으로 인력을 모으고 있다. 자, 삼성이 이제 과연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전자 그 밖에 이 주요 계열사의 인적 직원들이 삼성 바이오 계열사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삼성의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산업입니다. 물론 과거 2013년도에 이 사업팀 단위였던 헬스케어 사업부가 의료기기 사업부가 사업부로 격상되면서 헬스케어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접목되는 것을 우리가 조직 개편안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이것들처럼 인적이 무리지는 부분들로 해서 삼성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삼성 바이오라고 한다면요. 아직 시장에 크게 소개되진 않았지만 3대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자, 삼성의 3대 바이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익숙한 기업인데 자, 3대 바이오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과연 언제 상장할 것인가 준비를 했던 삼성 메디슨. 자, 여러분들도 이 메디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익히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못지않게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 삼성 메디슨,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3대 바이오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와 삼성 그 사업들이 인적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바이오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보는 글귀를 기사글을 발췌해봤습니다. 자, 과거에 이건희는 반도체를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재용 사단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는 바이오다라는 이 기사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글은 7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삼성 바이오 계열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피스, 메디슨 이와 같이 새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의료기기 사업부 메디슨을 통해서 갤럭시 시리즈와 연동될 수 있는 US케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항의약품 항의양제 이와 같은 시밀러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사업부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지스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바이오 그룹들을 관리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실은 이 바이오 로직스, 삼성 에피스, 메디슨 모두 다 상당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조심스럽게 다음 뉴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투자로 해서 최근에 바이오 산업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이 송도에 집중해서 1조 원 이상의 삼성 바이오 단지를 세 번째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2013년도 이후부터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삼성이 그냥 설비 투자만 하고 말 것이냐 앞으로 스마트 TV, 반도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재용 사단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면은 삼성 바이오에 대한 육성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지금 어느 정도의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 세 그룹들이 모두 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예전부터 아시겠지만은 메디슨은 이 장외 주식을 해서 이제는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 격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바이오 에피스는 좀 더 넓은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 내년 3월에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 IR을 만들고 있는데 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도
혹은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아서서 시장 상장을 해도 모든 이 산업 바이오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 만약에 삼성 바이오 산업 세 군데가 이 독단적인 사업을 한다면은 이 기업을 사야겠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하여금 삼성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은 것처럼, 삼성 스마트폰으로 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많은 것처럼 바이오를 통해서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시장에 상장된다라면은 이를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속칭 바이오 종목군들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2월 중순에 이 삼성의 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삼성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슈를 미리미리 분석을 해야지만 시장에서 유행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시장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목 한 가지만 잡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읽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을 잡아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12월 중순에 이 조직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조직도 안에 있는 부서별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또 주도할 수 있는 업종군들을 잡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동안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건네 드릴 겁니다. 자, 많은 분들 꼭 목요일 놓치지 마시고 바로 다음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목이 될 것인가,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삼성의 홍보 부석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삼성을 놓치지 말고 다음 산업에 어떤 산업에 육성시킬 것인지 꼭 준비해서 이 삼성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꼭 수익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내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사이클 미리 준비하는 이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12월 달 다음 주입니다. 자, 다음 주를 준비하게 된 이야기들이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장을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공개 방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에 증시 퀴즈 여보세요 프로그램 마치고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지금 매일매일 혹은 매주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데요. 많은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을 빠르게 캐치해 나가고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새로운 업황과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매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많은 분들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혹은 목요일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들 전달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블랙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가 확산된다라면은 분명히 산탈랠리, 우리만의 산탈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에 만약에 고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투심을 이미 어느 정도 끌어올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라는 점 꼭 놓치지 말고 종목 중심의 시장을 풀이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준선은요, 675포인트 깨지기 전까지 코스닥 시장 좋을 것이고, 또 2000포인트가 깨지기 이전까지 코스피의 시장도 좋을 것입니다. 자, 양 시장 안에서 모두 다 종목 중심의 종목군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더해진다라면 더욱 더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요, 앞으로 이와 같이 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종목 중심의 시장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전해드렸지만 못다한 이야기들 꼭 다음 시간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강훈 멘토와 함께 만나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꼭 전해드리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의 이야기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